빠삐용입니다. 새 장난감이 도착했다고 해서 지금 한번 가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삐용입니다. 새로 가져온 요 녀석이 지금 점화 쪽에 문제가 있어서 시동이 안 걸려요. 스파크 플러그에 스파크가 일어나야지 엔진 시동이 걸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체크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Several days later. 시동 문제를 찾았습니다. 문제가 뭐냐면 회로들을 보니까 이 원래 녀석은 킬스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 왜 뭐 그거 사달라는 건 아니다. 원래 순정은 킬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. 근데 회로도상 킬 스위치에 해당되는 뭉치가 지금 사지 이 순정은 제가 알기로 이게 아닌 걸로 아는데. 일단은 스위치 뭉치가 순정이 아닌 것 같아요. 뭔가 배선 작업을 했던가 이런 것 같은데 그걸 하면서 킬 스위치 배선 쪽을 문제 제대로 갈무리를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문제의 배선을 찾아서 이렇게 킬 스위치 원래대로 흘러가야 될 걸로 스위치를 연결해 스위치가 아니죠. 전기를 통전시키고 실험을 해봤어요. 네, 점화 불이 튑니다.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. 5회 성공했습니다. 나머지는 차차 손을 좀 봐야겠네요.